우리 건달에도 미국에도 건달이 그러겠죠? 건달이가 있어요. 건달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다섯 명이야. 그래서 집을 이렇게 돌아가겠다. 자기는 피어야죠. 싸워야죠. 우리 동호 기도할 거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컨더리 있어요. 지금 앞이 깜깜한 상황이죠. 컨더리 있으면 도망가기도 쪽팔리고 가장이 이거 맞아 죽을 것 같고 컨더리 있어요. 앞이 깜깜한 상황이에요. 동호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기도해야죠.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달이 앞을 막고 서 있으면 난처한 상황, 공격 분지에 몰린 거죠. 그러면 앞이 밝아요? 아니면 깜깜한, 비지게 깜깜해요? 그렇죠. 앞이 비지게 까먹겠죠. 프리티 카먼트. 앞이 비지게 카먹겠죠. 프리티 카먼트. 공격 분지, 플라이트. 많이 나오는 거죠. 플라이트는 약혼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맹세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우리 뭐 많이 쓰는 거로 쓰는 게 뭡니까? 딜레마잖아요. 딜레마에 빠지다. 딜레마가 이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 딱 보면 앞이 뒤지게 까먹겠죠. 앞이 뒤지게 까먹겠죠. 어려운 문제를 딱 치면 그래서 공경분지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펠. 우리가 데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데모 하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걸 진압할까요? 진압하는데 그만하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가스 같은 걸 뿌릴까요? 가스 같은 걸 뿌리죠. 그게 질알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인체에 좀 해롭다 그래서 물을 쏘죠. 그쵸? 물이 생수일까요? 아니면 지하수일까요? 그럼 그게 궁금해요. 생수? 지하수. 지하수겠죠. 생수면은 다 물 받아가겠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물로 썼는데 예전에는 질알탄 같은 거를 쌌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화염방이라고 그러죠. 화염방 훈련. 많이 봤죠? 이제 TV에서. 그리고 그, 탈탈거려요. 거기서. 탈탈거리고. 그래서, 탈탈거리는 거. 폭동 따위를, 반란을 진압하고 억누를 때 쓰는 겁니다. 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우리 환준이 내가 맨날 뭐라고 혼내잖아요. 그죠? 그럼 막 치밀어 오르죠? 그쵸?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죠? 억누르다. 그쵸? 대면은 안 될 거 아니야. 억누르다. 가라앉히다. 가라앉히다. 그러니까 펠은 가라앉히는 거예요. 지금 감기가 주어가 감기 걸렸죠. 그쵸? 그래서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기침할 거예요. 탈탈 컬럭컬럭 아니죠. 자, 그러면 기침이 나오는데 계속 큰 소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탈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쵸? 기침을 억누르면서 탈탈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데모 진압할 때 지랄탄을 쏘면 탈탈거린다. 홀드 다운, 뭐 풋다운, 뭐 홀드 다운, 풋다운, 뭐 뜻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래로 놓는 거니까. 서프레스, 오프레스. 누르는 느낌이죠? 그쵸? 강조로 쓰인 거예요, 접두어는. 얘도 강조로 쓰인 겁니다. 꽉 눌러버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억압하고 진압하고 억제하는 그런 느낌이다. 자, 다음에, 쭉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나. 이렇게 긴 단어는 여러분들이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돼. 퀸텐스라고 읽죠. 퀸텐스. 퀸텐스. 자,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그렇죠. 에센스가 보이죠. 에센스. 얘가 뭡니까? 본질, 뭐 정수, 정수를 보여주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에 대한 정수를 보여주겠다. 본질이 보이네요. 그죠? 그럼 된 거예요. 사상, 특질을 보여주는 본질 이러면 되잖아. 전형이잖아. 전형, 본질, 진수, 본질, 본질, 진수 이런 뜻이 있죠. 뭐 제5원소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천형이다, 악의 전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embodiment, 전형, 구체화, 그쵸? 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는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답이 얘로 나온 거예요. embodiment로 알았죠? 그러니까 얘 전형이라는 거 구체화 형상화 embodiment 어휘를 확장해서 동의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펜타곤, 펜타가 붙으면은 P N T가 붙으면 오각형이죠. 오각형. 모래의 입자 구조가 몇각형이죠? 오각형? 알고 얘기한 거예요? 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모래의 입자 구조가 아마 오각형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내 중학교 때 들은 기억인데. 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같다. 이 얘기는 뭘까? 좋은 의미예요? 아니면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무슨 산 빌딩? 어? 육상 빌딩이죠. 그죠? 육상 빌딩은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여의도에 있죠. 그쵸? 그쵸? 한강에서 나 한강에요 하고 이렇게 흐르다가 모래가 쓸려져서 섬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의도잖아요. 거기에 육상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거 맞네요. 그죠? 모래 위에 세웠잖아. 그치? 그런데 왜 그런 모래 위에 세웠을까? 모래 입자 구조가 오각형. 오각형이 가장 안정한 구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육상 빌딩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품위형은 모래예요? 진흙이에요? 늙이에요. 늙이죠. 그래서 학원이 막 흔들려요. 느낀 사람? 아직 없어요. 다 둔해요. 그죠? 막 흔들려. 막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 진짜 흔들린다고. 자, 아무튼 뭐 제보 원서 보면 되고요. 피사티. 아 요거 뭐 돈키호테죠. 이 돈키호테의 이름에서 나온 형용사형입니다. 돈키사트에서 피사트 형용사형이 피사티. 돈키호테 사람 이름에서 나온 단어야. 자, 공상적인이죠. 피사키. 공상적인 하면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죠. 동키호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풍차에다가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키호테는 그 당시 기사도 정신을 그죠? 희화하는 내용이죠. 자, 1번에 이메저너리. 이거는 따로 씁시다. 자, 이렇게 써보세요. 얘는 상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뜻이고, 이메저너티브는요, 상상력이 풍부한 됐죠? 이메저너블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있는 그러니까 상상이 가능한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하고 가상의라고 적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거니까 창의적이. 얘는 상상할 수 있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메저널을. 자, 이메저널이 상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이메저널이를 써야죠. 그쵸? 지금 힘에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야. 그쵸? 상상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이죠. 가상세계. 이메저너티브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창의적인 거죠. 이메저너블, 상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자, 현우야. 네. 너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너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네. 어? 네. 어, 그럼 됐어요. 아, 어,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지 상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 그게 이메저너블이에요. 됐죠? 그럼 돈키호테는 어떤 인물이에요? 서울대 대학원 시험 문제 나왔었죠? 1970년대. 여러분들 부모님들 태어났었을 때 서울대 대학원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서 유명해진 문제예요. 그때 나오면서. 자, 돈키호테는 어떤 인물이에요? 미친 새끼. 그러니까 4번, 1, 2, 3번 중에 뭐야? 가상인물이잖아요. 이메저너리 캐릭터잖아. 그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그 이메저너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 뭐, 2번에 동의 unrealistic, 어, 다음에 pensible. pens가 공상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쵸? 공상하다. 공상 또는 공상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원하는 것도 팬시고요. 성적으로 끌리는 것도 팬시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고급의, 멋진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렇죠? 화려한, 근사한, 고급의. 형용사로 쓰이면 뭐 고급의, 멋진 이런 뜻이죠. 동사로 쓰이면은 뭐 원하다, 성적으로 끌리다, 공상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펜시. 아무튼 공상하다에서 공상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하나만 더 씁시다. 어, 네 번째, 공상이 비현실적이라면 블루스카이가 생각이 나야죠. 하늘색은 블루색이에요? 아니죠. 하늘색은, 하늘은 하늘색.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애죠. 얘가 하늘색이죠. 애들이 좋아하는. 블루스카이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하늘은 블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색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비현실적인 거에서 지금 상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신 차리게 해야겠죠. 제정신이 들게 해야겠죠. 그게 down to earth죠. 반대말 down to earth. 그쵸? 얘가 뭡니까? 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down to earth with bang 이러잖아요. with bang. with a bang. 빵 소리죠? 빵 소리와 함께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come down to earth. 이렇게 써도 돼요. come down to earth. 이렇게 써도 됩니다. 현실로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현실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다 라는 뜻이에요. 다 써야 돼. 시험 때 잘 나와. 현실로 돌아오다. 즉 제정신이 들다. 그쵸? 제정신이 들다. 현실로 돌아오다. 그래서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잖아. 그럼 빵 소리를 한 거야. 그럼 다시 제정신이 들겠죠. 현실로 돌아와야겠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꿈을 꾸는 자와, 그쵸? 꿈을 이루는 자.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꾸는 자와 꿈을 이루는 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꿈은 꾸죠. 그렇죠?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극소수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요. 알았지?